김이 조구와 여자 오픈부 챔피언을 다투겠습니다. 자, 노원 SK와 광교팀의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두 팀은 15세 이하 팀이죠. 경기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자, 본의 아니게 두 팀이 깔맞춤이 돼가지고 네. 일단은 SK팀이 이제 민트색 젖어있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광교팀이 네, 빨간색 유니폼. 네. SK가 이제 쪼끼를 입었죠. 자, 외곽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오, 오 야, 깔끔한데요. 네, 윤여준 선수죠. 네. 자, 현재 점수는 4-1. 석점 차입니다. 백준열. 골 밑. 아, 좋았어요. 네. 뭐 경기 초반은 SK가 굉장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명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윤여준 선수가 공수에서 예. 굉장한 존재감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신 10번 선수인데요.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네, 윤여준 선수. 네. 자, 왼쪽 코너 던집니다. 자, 외곽 SK의 공격. 안쪽 파고들다가 네 아, 수비 좋았어요. 볼을 뺏겼습니다. 네, 센스가 있네요 윤현 선수가. 자, 지금 A 코트에서 노원 SK와 광교의 언더피프티 오, 아, 좋아 피드도 좋아요. 네. 이 경기가 끝나면 오픈. 자, 백준열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스탑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네, 역시 상대의 높이와 힘에 약간 좀 밀리다 보니까 네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광교팀이 확실히 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또 공격 제한 시간이 걸리고 말았는데요. 네. 자, 이럴 때는 무리하게 혼자 뭘 한다 하기보다는 스크린을 이용한다든지 뭐 연계 플레이를 좀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SK의 공격. 백준열. 자, 파울이 선언됐죠. 네,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네. 들어가는 순간에 이 컨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두 팀의 선수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뭐 피지컬적인 네, 그렇죠.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 스포츠 학생들 레벨에서는 이런 키가 깡패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피지컬적인 면분이 좀 상당히 큰 요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이 노원 SK 선수를 보면은 꽤 주기적으로 손발을 맞춘 게 또 보이거든요. 네. 자, 왼쪽 베이스라인 공략. 네. 자, 리버스 레이어 불발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골을 더 넣게 되면 의외로 또 손쉽게 노원 SK가 승리할 수도 있어요. 자, 광교가 공격골을 가져왔고요. 돌면서 자, 쉽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네. 3초죠. 네. 뭐 지금 SK로서는 뭐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계속 쉽게 풀어나가면서 그렇죠. 수비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팀 파울도 하나도 없거든요. 자, 편하게 득점을 네. 올려놓는 윤여준. 자, 성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장 차이는 아, 곧바로 조금 뭐 점수 차이로 네. 자, 하지만 저 노원 SK의 10번 선수와 저희가 부딪히면 진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학생답지 않은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네. 너무나 아쉬운 턴오버인데요. 자, 10번 분위기 싸움에서 노원 SK가 앞서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광교 선수들이 아직 몸이 조금 덜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긴장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여준. 아, 지금 수비 손에 우선 걸렸습니다. 자, 박준우가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 자, 차치 잘 잡았거든요. 던집니다. 아, 약간 기네요. 네. 자, 외곽.
자 유로 스텝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최원준 자 아웃되지 않았고 오호 네 좀 당황스럽게 던졌는데 네. 아깝게 안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뭐 공수에서 네. 굉장히 굳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도 좀 안심하고 드라이브인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자 그리고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점수는 7-1 뭐 확실히 뭐 광교로서는 이 SK의 높이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뚫어낼 것인지 네. 아, 조금 더 유기적인 플레이가 요구가 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SK로서는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굉장히 쉽게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여준 선수가 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장신 선수가 없어지거든요. 자 이때가 이제 광교 입장에서 추격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지금 이 순간이 광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높이에서 위협을 줬던 선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자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리바운드 참가하면서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자 정재환, 백준열. 아하, 하지만 백준열 선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백준열 선수도 힘이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자 타이밍 뺏으면 떠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엔드원. 자 지금은 노련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여준 선수만큼 크진 않지만 예. 힘이 좋기 때문에요. 수월하게 또 득점을 올리고 또 파울까지 얻어내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 좋은 플레이로 자유투를 가져왔는데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안쪽 투입. 오, 네, 이번에도 엔드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준 선수와 교체로 투입이 된 정재환. 네, 이렇게 또 팀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팀워크를 좀 더 한 단계 더 올리고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요소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네. 서로 손발을 맞춰왔던 플레이가 실전에서 통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정도가 없거든요. 자 하지만 정재환도 잘 틀은 놓쳤습니다. 네. 자 안쪽 투입 정재환! 예, 좋았어요. 자 완전히 흐름을 타나 SK. 자 이제 점수는 10점 차가 됐습니다. 정재환의 리바운드. 자 외곽 백준열 정재환 스탑 점퍼 안 들어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백준열 파울입니다. 자 광교팀 선수들 팀 파울이 5개째고요. 네. 자, 노원 SK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만큼 뭐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고요. 반면에 광교 입장에서 굉장히 고농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높이라든지 힘에서 좀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울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울이 한 개도 없는데 1점밖에 내주지 않았다는 네. 거. 네. 자 그만큼 뭐 광교에는 위협적인 선수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최원준입니다. 최원준. 자 리바운드 백준열. 골미싸움 아, 좋았어요. 네.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네요. 자 노원 SK는 이렇게 리바운더가 두 명이 냈기 때문에 네. 좀 안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윤여준 선수는 뭐 밖에서 굉장히 편하게 네.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최원준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 자 오른쪽 2점슛까지 나옵니다. 네. 굉장합니다. 네, 백준열입니다. 자, 지금 외곽 슛 그리고 블락샷까지.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아, 좀, 네. 네, 밀고 올라가는 장면이었고 네, 힘으로 자기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따냈고요. 그 다음에 최원준의 외곽 슛. 네. 자, 이 장면에서는 이제 블락샷까지. 아, 굉장했어요. 자, 자유투로 1점을 추가하는 광교입니다. 최원준, 정재환. 자, 그러면서 윤여준 선수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 좋았습니다.
짧게. 오, 자 문지원 선수군요. 네. 자 크로스오버 이후에 자 스텝 밟으면서 들어갔지만 자 노원 SK도 점수가 끝날 때,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네. 광교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로 흔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라인 밟았어요. 네. 자 윤여준 선수가 라인을 밟으면서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네, 완전 넘 아 네 밟았죠. 자 윤여준, 자 최원준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샷클락 2초 아, 올라갑니다. 네, 마무리 좋네요. 네. 어 몸도 굉장히 가벼워요. 네. 지금 동료들이 이 선수 장점을 알았기 때문에 네.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장준환 그리고 파울입니다. 최원준의 파울. 자 여전히 팀 파울 개수부터 조금 차이가 나는 두 팀. 장준환 자 외곽 던집니다. SK의 공격 최원준 백준열 좌중간 오 깔끔합니다. 점수는 18대 4. 다음 경기는 오프구 세미파이널 백준열의 리바운드 윤여준. 뭐 역시나 SK는 계속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최원준 자 윤여준의 리바운드 그리고 골밑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뭐 SK로서는 뭐 셧아웃 승리까지 그렇습니다. 노려보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자 이 셧아웃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가 중요한데 네. 우리의 외곽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원준 그리고 백준열 아 백준열 선수 또 오픈인데요. 백준열 이번에는 안 들어갔고요. 윤여준이 아, 골밑에서 해결 않네요. 네. 자 지금은 일부러 최원준 선수가 네, 네. 쉬고 싶어서 자 노원 SK 경기를 끝내기까지는 이제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외곽 슛 오, 오! 들어갔어요. 자 조금은 늦게 네. 터진 장준환의 외곽 윤여준 윤여준이 자, 이 경기를 끝냅니다. 자 윤여준에서 시작해서 윤여준으로 끝났던 네. 노원 SK의 4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윤여준 선수의 이 발견도 좋았지만 윤여준 선수가 없을 때 백준열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았던 SK였죠. 선수가 또 훌륭하게 그 자리를 메워주면서 네. 팀의 결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원 SK와 광교 팀의 15세 이하 축계 승전이 종료가 됐고요. 이러면서 노원 SK가 결승전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점수가 21대 6. 자 저희가 뭐 어제도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 날씨 네, 네 날씨였는데 오늘은 그냥 선선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바람도 어제에 비해서는 좀 덜 불면서 네. 경기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또 만들어줬네요. 뭐 사실 오늘 저녁부터 조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다행히도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로 네. 결승 다 끝나고 저 집에 들어갔을 때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외곽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오, 오 야, 깔끔한데요. 네 윤여준 선수죠. 네. 오 아, 피드도 좋아요. 오고 네. 있어요. 네. 지금 팀 파울도 하나도 없거든요. 자 편하게 득점을 네. 올려놓는 윤여준. 자 정재환. 백준열. 오 아하, 하지만 백준열 선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백준열 선수 네. 자 안쪽 투입 정재환 예, 좋았어요. 자, 자 최원준입니다. 최원준 자 리바운드 백준열
골밑상. 아, 좋았어요. 오우. 네.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네요. 자, 노원 에스킨. 오호! 야, 굉장합니다. 네, 백준열입니다. 자, 자, 최원준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샷클락 2초. 아, 올라갑니다. 아, 우리 좋네요. 네. K의 공격. 최원준, 자, 지금 백준열, 좌중간, 와, 깔끔합니다. 점수는 18점. 아, 백준열 선수 또 오픈인데요. 백준열 이번에는 안 들어갔고요. 윤여준이 골밑에서 해결. 네.